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죽하면 기도를 성도의 호흡이라고 했겠어요? 기도하는 분인가?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아는 사람인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해서 응답을 얼마나 받고 사는 사람인가? 이것이 그 사람의 신앙의 행복도를 측정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바로메타입니다. 저는 그 목회를 하다가 좀 과로해서 몸을 다친 지가 14년 전이거든요. 그 후로 참 저는 남이 모르는 내면의 깊은 싸움이 있었습니다. 저의 약한 부분을 안고 계속 실험을 하면서 목회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연약한 저를 과거보다도 더 은혜를 주셔서 교회는 계속 커가고 할 일은 계속 많아지고 이러면서 이제 목회를 하니까 딱 하나 손해보는 게 있더라고요. 남처럼 새벽이고 밤중이고 막 뛰어다니면서 기도를 못해요. 그리고 성도들을 새벽이고 밤중이고 막 불러내가지고 기도회를 인도하지 못해요. 저 그게 늘 마음에 좀 부담스러웠는데 그러니까 자연히 교인들도 가정에서는 열심히 기도하고 또 날마다 기도 또 중보기도팀이 모여가지고 뭐 부지런히 기도하는 건 사실이지만 목사가 앞장을 서지 못하는 이런 어려움 때문에 우리 교회가 조금 좀 한쪽이 비어있는 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오정현 목사님이 후임으로 오시면서 교회가 아주 몰라볼 정도로 한 달 동안 교회 모습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오 목사님은 아직 젊고 건강하니까 그렇지만 원래 새벽기도 체질이고 종달새거든요. 그래 놓으니까 아 이거 뭐 지금 뭐 법석들이 났어요. 저는 이제 인터넷에 생중계를 하니까 오후 3시 20분이면 딱 들어가면 여기서는 생중계를 바로 봅니다. 그러면 2시간 반, 3시간 동안 새벽기도를 인도하는데요. 교인들이 3시 되면은 나와가지고 2,200명밖에 못 들어가는 본당에 들어가려고 줄을 서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본당에 들어가고 별관에 들어가고 전부 다 들어가니까 그저께는 7,200명이 모여요. 그래가지고 2시간 반을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하는데 이거 인터넷 앞에 앉아있는 저 자신이 저를 잊어버릴 정도예요. 얼마나 기도에 열기가 뜨거운지. 그래서 그거 참 주제곡이 있어요. 주의 은혜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기도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성도 주 올 때까지 두 손 들고 막 이 찬양 부르는데요. 사람 완전 쌀만아요. 예? 주의 응답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기도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성도 주 올 때까지. 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제가 절실히 우리 오정현 목사님 오고 나서 절실히 느끼고 있어요. 정말 기도하는 성도는 행복합니다. 꼭 믿으세요. 기도하는 성도는 행복합니다. 기도의 맛을 아는 신앙생활은 정말 박력이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고 사는 삶에는 인생에 지치고 인생에 짜증이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하면서 기도를 잘 모릅니까? 기도 잘 안 합니까? 그저 할 수 없이 기도합니까? 급할 때만 기도합니까? 그러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틀림없이 재미가 없을 거예요. 힘이 없을 거예요. 지쳐 있을 거예요. 어쩔 수 없어서 그저 교회 나올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 가운데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참 중요한 교훈을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엘리야죠. 엘리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셔서 징계를 하셨는데 3년 동안 비를 거두어 가셨죠. 온 땅이 메말라 타들어갑니다. 말로 달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요. 3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하루는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비를 주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엘리야가 너무 기뻐가지고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갈멜산 여러분이 성지순례 하시면서 가보신 줄 압니다만은 뭐 그렇게 높은 산 아니에요. 불과 뭐 해발 한 200m 정도밖에 안 되는 산인데요.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비를 주신다고 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그 장면이 나와요. 이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기도하는 삶이 정말로 샘이 터지는 삶이 되고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을까? 그 몇 가지를 배울 수 있어요. 짧은 시간입니다. 마음에 잘 담아두세요. 첫째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무슨 약속하시는지 알아요?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비 주시겠다고 했으면 가만히 있어도 비가 올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성가대 맞아요? 안 맞아요? 오늘 찬양 잘했는데요. 엘리야의 하나님, 한번 엘리야의 하나님. 자, 비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주시겠어? 안 주겠어? 주시지, 주시지. 가만히 있어도 주겠죠? 가만히 있어도 주지. 하나님 약속했으니까 안 줄 리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약속을 하나님이 하시자마자 갈멜산으로 올라가서 넓적하게 엎드려서 비달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모순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엘리야는 믿음이 작은 사람 같잖아요. 마치 하나님이 약속은 하셨지만은 그 약속을 또 바꿀지 모르니까 겁이 나가지고 매달리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약속 안 하셨으면 우리는 기도 못합니다. 뭘 붙들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자에게 엄청난 약속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을 무척 많이 하셨는데 그 모든 약속을 딱 두 마디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째는요, 두 마디로 요약할 수 있어요. 무엇이든지 주겠다 하는 무엇이든지라는 약속. 이 의미가 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예외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얼마든지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얼마든지, 이것은 양을 이야기하겠죠. 무엇이든지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뭐 하여튼 횡적으로 종적으로 이 볼륨을 보면 이건 한계가 없는 약속이에요. 자, 성경 말씀 제가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그 다음에 다 같이 무엇이든지,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시행하리라. 예수님의 이름 들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 구할 때는 뭐 어느 것을 구해야 되나 선별할 필요가 없어요. 옵션이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나에게 필요한 것은 다 들고 나가서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무엇이든지 약속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예수 안에서 예가 되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예수 안에서 예스가 된다고 말해요. 노고가 없다고 말해요.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얼마든지 주신다. 얼마든지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을 요약하면 두 마디로 딱 결정납니다. 무엇이든지 주신다는 약속. 얼마든지 주신다는 약속. 이것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신나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이런 신나는 일이 어디 있어요? 한두 가지 준다고 해도 급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매달려야 되는데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데 그 약속을 보고도 기도 안 한다. 그거 이상한 거죠. 이상한 거죠.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맥박이 아주 가늘게 뛰고 있는 이유를 뭐 다른 이유를 많이 찾을 수 있지만 첫째는 여러분이 무엇이든지 얼마든지 약속 붙들고 기도하는 삶이 그 배후에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있으니까 기도 안 하는 거죠. 급할 때 기도하는 거 염치 없는 사람입니다. 평소에는 기도 안 하다가 급하면 소방서 119 돌리듯이 날마다 에머전시 부르듯이 하나님 불러가지고 도와달라고 아우성 치고 염치 없는 사람. 이런 사람 도와주고 나면 또 얼굴 돌려버립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죠.
엘리야가 우리에게 또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 두 번째 있습니다. 기도는 구체적으로 할수록 좋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구체적인 기도를 할수록 좋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가서 땅에 얼굴을 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제목은 내용이 뭘까요? 비를 주시옵소서. 너무나 정확한 기도예요. 비를 주시옵소서. 비를 주셔서 이 백성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비를 주셔서 황폐한 이 땅을 주여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 정확한 기도예요. 아마 제가 볼 때 다른 기도 할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에 이 좀 구체성이 있으면 좋습니다. 기도가 너무 추상적이면 그 기도가 어떤 면에는 방향을 잃어버리기 쉬워요.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너무 광대하셔서 뭐 사소한 기도, 시시컬컬한 기도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그건 어울리지 않는 기도니까 하나님을 대우하기 위해서는 그런 시시한 기도는 가급적이면 말 안 하는 것이 좋다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 품으시는 전능하신 분이지만 동시에 어느 정도 전능하냐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헤아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시시하다 하는 게 없어요. 다 아세요. 무엇이든지 구하되 구체적으로 내놓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그 기독교 변증학자요 또 문학자였던 C.S. 루이스가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기도를 막을 수가 없지만 뭐 우리가 기도하겠다는데 마귀가 와서 우리 목을 틀어놓겠어요? 기도하겠다는 데는 마귀가 어쩌지 못하죠.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너무 영적으로 치우치게 만들 수는 있다 그랬어요. 마귀가 우리의 기도를 너무 영적으로 기도하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을 구하지 못하게 만들 수는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적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영적으로 내 영혼이 강건하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날마다 주님 뜻을 따르게 하옵소서. 이거 참 기도 좋은 기도입니다만 여러분 추상적입니까 아닙니까? 아니 추상적이요 아니요. 추상적이죠. 지금 회사에 나가면 거짓말하면서 장사해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그런 문제는 신경 안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옵소서. 당장 시어머니하고 지금 막 원수가 되고 아우성 치는데 그런 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이 너무 추상적인 기도만 하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응답받아야 될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 안 쓰는 기도. 이거는 잘못된 기도라고 말이에요. 여러분이 기도를 다시 한번 잘 점검하세요. 어떤 성경학자가 말했습니다. 기도는 시내 관광을 하는 멋진 세단차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워싱턴 DC 구경하려고 고급 세단차 타고 뭐 길을 누비면서 돌아다닐 수가 있어요. 사방을 다니면서 의사당도 보고 백악관도 보고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참 너무 쓱쓱쓱쓱 지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기도는 그래가지고 안 된다고 말이에요. 기도는 뭐가 같으냐? 공장 창고로 들어가서 뒷문을 열고 짐을 싣고 집으로 돌아오는 출입과 같다 그랬어요. 기도는 직접 가서 하나님의 창고에 들어가서 내가 필요한 거 담아가지고 싣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다시 말하면 구체적인 기도가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좀 더 진지하고 구체적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날마다 눈에 그냥 눈에 보이도록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래야 기도하는 재미가 납니다. 하나님이여 내 영혼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하고 하나님 시어머니가 계속 미워지는데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하고 둘 중에 응답이 올 때 어느 쪽을 빨리 볼 수 있습니까? 내 영혼 강건해지는 것이 빨리 눈에 들어옵니까? 아니면 어머니를 나도 모르게 사랑하게 되는 것이 빨리 눈에 들어옵니까? 어느 쪽이요? 구체적으로 기도한 쪽이 훨씬 응답이 정확하지.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엘리야가 가르쳐주는 거 있습니다. 응답의 날짜를 미리 정해놓고 조급하게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반드시 비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시간표를 만들어놓고 언제까지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시간표를 정해놓고 하나님을 계속
우리가 못 살게 구는 것을 흔히 간청이라고 합니다만 그 기도는 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응답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주세요. 저의 경우는 30년 동안 기도해도 아직 응답받지 못한 것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그저 뭐 한두 번 기도했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너무너무 엄청나게 부어주시는 응답도 제가 체험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시고 안 주시는 거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처럼 비를 달라고 하는데 언제까지 달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렸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응답을 맡기고 믿고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기도를 하시면 기도하다가 지쳐가지고 낙심하는 법은 없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요, 엘리야가 가르쳐주는 것은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할 바에는 큰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지금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를 주시옵소서. 한참 기도하다가 자기 하인을 보고, 야, 좀 나가봐라.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는 무슨 사인이 있는지 좀 보고 오라. 지중해 바다 쪽을 쳐다보는데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하늘은 파랗습니다. 비 올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요. 엘리야는 또 엎드려 기도합니다. 낙심하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다는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는 기도를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또 기도하고 또 내보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또 한참 기도하다가 또 가봐라. 가보니까 또 없어요. 몇 번 했어요? 7번. 쉬운 거 아니에요. 이 구약에 있어서 7자라는 것은 이거 상당한 상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꼭 7번일 수도 있고 어떤 면에는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라는 의미도 그 속에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거짓말하시지 아니하는 하나님 반드시 주실 테니까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시는 사인이 나타날 때까지 쉬지 않고 주목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바다 위에 떠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종이 와가지고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는데, 와! 바로 이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는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조금 있더니 하늘이 새까맣게 구름으로 덮이고 빗방울이 톡톡톡톡톡톡톡 쏟아지는 소리가 나더니 나중에는 장대비가 쏟아집니다. 3년 동안 메말랐던 온 천지가 얼마나 춤을 췄겠습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응답하셨어요. 기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십니다. 끝까지 낙심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십니다. 엘리야가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는 이런 몇 가지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잠깐 정리해보죠. 하나, 첫째 뭐요? 예, 약속을 꼭 믿고 약속 의지하고 기도해라. 약속이 있으니까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요?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 이렇게 깜빡 가요. 제가 이거 깜빡 가는 거 보면 이거 희한한 일이에요. 자, 성가대 뭐요? 두 번째?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이 야단 났어요.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우리 이원상 목사님 아직 이런 정세가 없을 거예요. 근데, 자, 구체적으로 기도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요? 세 번째는? 예, 응답의 시간을 하나님에게 맡기고 기도해라. 그 다음에 끝에는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이 엘리야의 이 이야기를 놓고 정말 제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기도의 어떤 중요한 요소보다도 다른 데 있습니다. 비가 막 쏟아지니까 엘리야가 아합 보고 집으로 빨리 가시라고 그랬어요. 아합은 얼마나 나쁜 왕입니까? 회개하지 않는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비를 주셨잖아요. 아방이 마차를 타고 이제 자기 별장으로 갑니다. 이스루엘이라고 하는 별장으로 갑니다. 약 18마일 떨어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한 50미 되겠죠? 그리로 마차를 몰고 가는데 아, 엘리야가 난데없이 허리에 자기 옷을 동이고 그 다음에 거의 뭐 반이나 벗은 몸으로 마차 앞에서 달리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뭐 엘리야 나이가 몇 살이나 되었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특별한 신이 그를 사로잡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차하고 경주를 하지고 경주할 수 있겠어요? 마차 앞에서 그 장대비를 맞으면서 달려가는 엘리야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엘리야가 그렇게 달렸을까?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3년 동안 비를 거두어 가셨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다시 비를 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비를 주시는 하나님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주목하도록 퍼레이드를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참 하나님은 비를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바알 신이 하나님이 아니니라. 아스라 신이 하나님이 아니시니라. 진짜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비를 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니라. 이스라엘아, 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하나님을 주목하라. 이 프레이드요. 비를 맞으면서 달리는 엘리야. 저는 우리 신앙생활이 이런 삶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 모든 세상 사람들 앞에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응답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응답의 장대비를 맞으면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다름박질 치면서 찬송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좀 이런 다른 데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잠깐 세상에 살지만은 영원한 나라의 영광은 이 세상의 어떤 고난과도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과 보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에 잠깐 사는 동안에 뭐 내가 얼마나 잘 됐느냐, 못 됐느냐, 실패했느냐, 성공했느냐, 잘났느냐, 못났느냐, 그런 것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진짜 우리의 존재 가치가 좌우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엄청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데, 이런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날마다 구체적으로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 응답을 주십니다. 조지 뮬러는 평생 동안 2만 5천 개의 응답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옥 목사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응답을 받았는지 적어놓지를 않아서 모르겠지만 엄청난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응답을 체험하는 사람은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우리 마음에 기쁨이 일어나요. 뭐라고 했나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요한 16장 24절 받으리니. 그 다음에 따라가세요. 너희 기쁨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응답을 자주 받는 사람은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못 있는다고요. 응답받은 사람은 응답의 장대비를 맞으면서 세상 사람 앞에 막 다름박질을 치는 모습을 보여줘요. 세상 사람이 저 사람 미쳤나? 좀 무엇이 좋아서 저러나? 뭐 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뭐가 있나 보네. 집은 조금만 하고 뭐 사업도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뭐가 저렇게 좋나? 아, 이렇게 사람들이 궁금해할 정도로 장대비를 맞고 다름박질 치는 참 신비스러운 면을 가진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한 사람 소개하죠. 여러분이 아마 책을 보고 이미 아실지도 몰라요. 또 설교로 들으셨을지도 모릅니다만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세요. 다하라 요코네라고 하는 일본 여자입니다. 이 요코네라고 하는 이 여자는 참 어머니의 지극한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너무 과잉 보호를 받을 만큼 어머니의 사랑 밑에서 자랐는데 고3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어요. 감당을 할 수가 없죠. 고3 때 어머니가 세상 떠났으니까. 도무지 살맛이 안 나니까 기차역에 가가지고 달려오는 기차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죽었으면 괜찮은데 양다리 끊어지고 왼쪽 팔 날아가고 오른쪽 팔만 남았는데 그것도 손가락은 두 손가락이 없어지고 세 손가락만 남았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모습이, 그 몰골이 얼마나 기가 막히는가. 병원에 실려왔습니다. 이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뭐 자살하고 싶은 생각밖에 없겠죠. 그런데 신학교를 다니는 남학생 하나가 매일 병실을 방문했습니다. 방문해 전도했어요. 예수 믿으라고. 예수 안에 소망이 있다고. 예수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하나님 바라보고 살자고 계속 전도하다가 나중에는 이상하죠. 참 남녀라는 게 희한한 거예요. 정이 들었는지 남자가 여자에게 구애를 시작했습니다. 나하고 결혼하자고. 그 여자가 그 말을 듣겠어요? 자꾸 주저하고 말을 안 하니까 자꾸 졸라대했습니다. 그러다가 여자가 이제 나중에
이 여자도 전도받아가지고 믿음이 자랐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자 그랬습니다. 얼마 동안 정해놓고 기도해보고 응답이 어떻게 나오는지 우리 같이 나중에 만나서 이야기해보고 결론 내리자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둘이서 얼마 기간 동안 기도한 다음에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제 서로 받은 응답을 내놓습니다. 남자가 내놔서 내 응답은 마태복음 18장 19절이었습니다. 뭔데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 사람이 합심해서 구하면 못할 일이 없다. 그 이야기. 그러니까 결혼해라 그거죠? 여자도 말하기로 저도 마태복음 18장 19절을 응답으로 받았는데요. 그래가지고 뭐 그 다음에는 막 물으란 마나 둘이서 결혼했습니다. 아이가 둘 낳고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있으면서 두 사람의 이 기막힌 에피소드가 알려지면서 세계적으로 명강사가 되어가지고 다니면서 강의도 하고 그랬는데요. 이 부인이 책을 썼어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됐는데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제가 이 책 보고 쇼크받았어요.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따라하세요.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기가 막히네. 기가 막혀. 나는 팔다리 다 가지고 있고 손톱도 하나 빠진 게 없어. 완전해. 완전한 몸을 가지고도 이 사는 것이 지겨워가지고 얼굴이 날마다 우거지처럼 우거지상을 하고 살 때도 있는데 팔다리가 제대로 없는 여자가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이게 미쳤냐?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 아니에요? 내 여기에 쇼크 받아가지고 그 책을 그냥 막 스트레이트로 읽었어요. 읽었는데 아주 사소한 이야기가 하나 나오더라고요. 한 번은 이제 부엌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합니다. 아이들도 남편도 이제 돌아올 시간이 다 돼가니까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데 반찬을 만들기 위해서 감자를 깎으려고 하는데 이 감자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날 따라서 감자가 자꾸 빠져나가요. 세 손가락을 가지고 칼을 쥐고 감자 껍질을 깎으려니까 이러면 감자가 제대로 손에 안 잡히죠. 그러니까 떼굴떼굴 굴러가고 쫓아가서 또 잡아가 또 깎으려고 그러면 또 쫓아가고. 그래가 나중에는 이 사람, 이 여자가 막 신경이 여기까지 곤두세워졌어. 잘못하면 칼 가지고 무슨 짓을 할지 모를 만큼 흥분해버렸어.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딱 잡아가 기도하게 했어. 그가 기도를 이렇게 했답니다. 아버지여, 당신은 나 같은 인생도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나 같은 것을 결혼까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나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입니다. 이제 나의 남편은 얼마 있지 아니하면 식사하러 돌아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아이들도 허기가 쳐져서 내가 만든 저녁을 먹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저녁 반찬을 사용할 이 감자를 깎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나의 이 연약함, 나의 이 처량한 상태를 무엇 하나 빼놓지 않고 다 아실 뿐 아니라 오늘까지 나를 인도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버지여, 어떻게 하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줄 압니다. 당신의 방법을 나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그래서 이 감자를 깎을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참 웃기는 이야기지만 그 여자에게는 굉장한 기도란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 기도를 하자마자 조금 있으니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아이디어 하나가 탁 스쳐 지나갑니다. 맞았어.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감자 하나를 씻어가지고 도마 위에 딱 얌전하게 올려놓고는 칼로 가운데를 딱 짜겠습니다. 그랬더니 두 조각이 난 감자가 얌전하게 도마 위에 딱 앉습니다. 그렇죠? 납작하게 앉아요. 그 다음에는 칼을 가지고 살살살살 껍질을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래가지고 참 저녁을 식사 준비를 해서 자기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먹었다. 아, 인생은 산다는 것이 행복하다. 아니다.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빗속을 날리는 엘리야와 비슷해요? 안 해요? 비슷하죠. 엘리야와 비슷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빗속을 날리는 엘리야처럼 응답의 소낙비를 맞으면서 신나게 다름질치는 감자 깎는 법까지 기도해서 응답받고 신이 나가지고 사는 것이 황홀하다고 소리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세상 사람이 우리를 다른 눈으로 볼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아마 이야기할 거예요. 이 교회의 모든 성도들 이와 같은 은혜를 매일매일 쏟아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엘리야를 통해서 기도하는 삶의 행복과 황홀함을 우리가 배우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엘리야가 기도의 응답으로 소낙비를 맞으면서 장대비를 맞으면서 다름질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기도 가운데서 응답받아 날마다 날마다 그 응답의 장대비를 맞으면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황홀하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스러운가를 세상 사람들 앞에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